네. 오늘도 제가 사주를 두개 드릴 거거든요. 제가 재미 들려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. 아, 진짜. 제가 먼저 남자분 사주 먼저 드릴게요. 강 씨이고 1982년 10월 25일 생일은 잘 타고 났네. 여자분 이 씨 1983년 4월 16일입니다. 봅시다. 이 두 분이 네. 부부라고 부부라는 가정하에 궁합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잠깐만 봅시다. 둘이 사주를 보니까 부부 아니야? 네. 어? 부부 맞아요. 어. 네. 부부 맞습니다. 어, 자꾸 부부로 갔다 나오고 이제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지금 뭐 둘이가 티각태각 하는 그런 저기가 보이고 언야다 후유시시간 서른이나다 누른다이게 생이여 울상딸 울상딸이라 오롱공수천을 내려보실 적에 이 사람은 두 사람이 부부가 맞고요.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지금 봤을 적에는 자손이 없는 거로 나와. 자손이. 근데 둘이 뭐 이렇게 사주로 본다면은 그래도 이제 흘러온 세월은 갖다 꽤 되고 그랬는데 결혼한 지는 지금 한 뭐 해수로 갖다 3년쯤에 되지 않나 그러는데. 맞아요? 네, 그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여기서 얘기할 적엔 그래도 피디님이 얘기를 해줘야지 돼. 어느 정도.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하다가 이게 신명에서 그냥 딱 오다 저기 해버리면 그래. 근데 내가 나온 대로 얘기할게. 근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 저기 막 여자분은 굉장히 강해. 강하고 리드심도 있고 근데 강하고 이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대주가 남자분이 강씨 대주가 좀 약해. 지금 물에 물탄지 술에 순탄지 하는 그런 면이 있어. 그러기 때문에 이 와이프는 이제 완벽한 걸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 남자분은 그러지를 않는단 말이야. 이것만 둘이만 맞추면은 뭐 부부가 진짜 좋은 궁합이 되고 이러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전에는 연애할 적에는 모른단 말이야. 근데 부부 인연을 살면서 같이 이제 한솥밥을 먹고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다 보면은 전에는 좋은 점만 발견하지만은 같이 살다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적이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거든. 그래서 부부가 원만하게 오래 갈 수가 있다면은 남자분이 좀 뭐라자면은 이 여자분이 하는 대로 좀 같이 좀 따라주면은 이제 같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. 어?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네네. 이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런 고집이 있거든. 강씨 고집이 세거든. 근데 이씨 고집도 만만치 않아. 근데 이 와이프는 굉장히 뭐예요? 뭔가를 하려면 이렇게 진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. 쉽게 해서 이제 자손에 자손들을 두고 일해야지 되는데 서로가 이제 뭐 힘들고 이제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는 뭔가를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손의 공도 늦어졌고 이제 와서는 자손을 갖고 싶은데 이제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.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보면 이 강씨 대주가 좀 살집이 좀 있는 것 같아. 살 좀 조금 뺐으면 좋겠다. 살 좀 조금 뺐으면 좋겠다. 네. 그리고 내 몸도 컨트롤 하고서는 으쌰으쌰도 해야지 자손도 생기는 거지. 배에 살만 쪄갖고 뭐가 하겠어. 몰라. 지금 나 보인 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리고 저기도 말은 안 해도 이 와이프가 굉장히 신경을 있는데 진짜 곤두 서 있는 사람이야.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하면 꼭 하고 말고 꼭 이러고 말았는데 이 자신만큼은 자기가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죄인 아닌 죄인 노릇이 되는 것 같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. 근데 이 두 부부를 보면은 41살 41살, 43살, 요때 말하자면 자손이 늦게 택이라는 자손인데 자손이 있어요. 있는데 43살까지 자손 없으면 그때는 자손을 못 둔다.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좀 살 좀
빼고 우리 여기 이 기조 좀 손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는 내 이제 몸으로 지금 우리 약사 선관이 계셨는데 이런 짓기도 내리는데 손하고 이 저기 배가 좀 차 와이프가 어 그러니까 이 기조는 그래도 한약이라도 좀 먹어가고 몸을 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서는 내년에 갔다 올해는 뭐 이거 다 가는 적이고 그러니까는 내년에 이제 부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자손이 생기지 않을까 어 저희 점사에는 그래요. 내년이요? 네 내년에 가져갖고 이제 뭐 이거 내후년에 갔다 이거 뭐 자손 낳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노력하세요. 어 열심히 어 자손을 갖다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야.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이 집애가 자손이 귀해요. 강신의 집안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 몸 관리 잘 하셔가지고 일도 좋지만 이 부부가 너무 일에 그냥 너무 저기 막 이 앞장서고 일해서 그래. 그래도 쉴 공간을 갖다 두고 그래도 이 첫째도 자손이고 둘째도 자손이에요. 부부 연을 맺었으면 그래도 이 내 조상에서 주는 이 자손을 꼭 갖다 길러서 훌륭하게 뭐 이 남부럽지 않게 길릴 수 있으니까 힘 가지시고 두 분에서 자손은 있습니다. 늦게 되어 있어도 어 저도 뭐 이렇게 이름 두 분을 갖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신명한테 자손 가지라고 저도 기도 드려 드릴게요. 힘내세요. 제가 이름을 네 누구야 이 사람들은? 모르실 거예요. 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자분이 강재준이라는 분이고 뭐 하는 사람이야? 나 웃기는 사람이야? 개그맨. 어 그렇게 웃기는 사람. 어. 여자분이 이은형이거든요. 어. 보신 적 있으세요? 그러면 이 사람이 갖다 이 재준이라는 사람이 뚱뚱해? 어? 네. 깜짝 놀랐어요, 저. 어, 갑자기 저 이렇게 막 저기 뚱뚱한 거로 나오는 거여서 살 빼야지 자손 생기지 이래. 그래서 나 지금 왜 그러나 그러고 저기 했더니 그렇구나. 혹시 뭐 바뀌는 게 있나요? 이름을 넣고 나면? 아니야, 바뀌는 건 없어. 바뀌는 건 없고 이렇게 이제 잠깐의 이제 화경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이르는 저기가 있거든. 그러니까 이제 신명에서 자손 얘기를 하니까 살 빼 이르잖아. 어.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야. 뚱뚱하냐고 물어본 거야. 그럼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? 이 사람들? 한 3년,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3년, 4년? 네. 아까 뭐 술은 뭐 3년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리고 둘이 갖다 이 둘이 연애인 지는 좀 오래됐나 봐. 한 네. 6, 7년 되나 봐. 네. 그러면 이제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는 혹시 하나 뭐 또 연애니까 또 이런 말 하면 또 이상할까? 하나가 유산이 됐다든지 유산을 시켰다든지 그렇지 않았냐고 물어본데 그 자손이 이제 났었으면은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손 공이 좀 늦어진다고 그래. 그리고 뭐 이 저기 은영 씨 뭐 이렇게 손하고 배가 차다 보니까 약 갖다 꼭 잡숴 갖고 꼭 성공하라 그러거든. 자손 있어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응.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